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예솔입니다. 오늘은요, 진짜 오랜만에 공모주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2020년, 그러니까 작년 진짜 공모주의 한 해였죠. 뭐 SK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 빅히트 이런 굵직굵직한 IPO도 있었지만 특히 4분기 이후에는 뭐 상장 이후에 몇 배씩 가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출몰했죠. 표를 보시면 뭐 박셀바이오, 명신산업, 포인트모바일, 하나기술, 고바이오랩, 알체라, 석경에이티 등등등 기가 막히게 진짜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최근에 공모주에 대한 관심이 더더욱 높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올해부터 제도에도 변화가 있잖아요. 일반 청약자 배정 물량 중에 절반 이상은 균등 방식이 도입이 되죠. 균등 방식은 최소 청약금 이상만 납입을 하면 모든 청약자에게 동일한 기회가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뭐 나머지는 똑같이 비례 방식이 적용되는 거고요. 그리고 일반 투자자에게 배정되는 물량도 늘어납니다. 하이일드 펀드에 우선 배정된 물량 10%를 5%로 축소하고요. 그 5%를 일반 투자자에게 더 배정합니다. 우리 사주조합 미달 물량 중에 최대 5%까지도 일반 청약자에게 추가 배정되고요.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 배정 물량이 최대 30%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예전에 올렸던 영상을 한번 참고해 주세요. 아무튼 결론적으로 일반 투자자에게 공모주가 배정될 수 있는 기회가 더 생긴다는 뜻이니까 올해는 아마 이 공모주의 열기가 더 뜨거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카카오 삼형제,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지, 그리고 뭐 SK바이오사이언스, LG에너지솔루션, 뭐 크래프톤까지 이런 완전 대형 IPO들이 지금 줄줄이 대기 중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공모주 잘 청약하려고 계속해서 공부하고 미리 계좌 터놓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원래 1월은 전형적으로 공모주 IPO 비수기거든요. 근데 올해는 다릅니다. 그림 보시면 1월에 청약이 진행되는 IPO 기업만 13개예요. 표로 정리하면서 제가 기관 수요 예측 일정과 청약 가능 증권사 그리고 적용되는 배분 방식도 적어봤어요. 근데 보면은 예전과 동일하게 차등 방식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균등 방식이 새롭게 적용되는 것도 있고, 그렇죠? 섞여 있죠? 왜냐면 변화된 제도는 작년 12월 증권신고서 제출 기업부터 적용이 되거든요. 그 이전에 제출한 기업은 그냥 예전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청약 전에 확인하셔야 할 부분이 증권신고서의 모집 또는 매출 절차 부분에서 배정 방법이에요. 균등 방식이 정확히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여기에 적혀 있거든요. 균등 배정 물량은 몇 주인지 딱 n분의 1로 나눠서 균등 배정을 실시하는지 등등등.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균등 방식의 경우에는 n분의 1을 택할 것 같기는 합니다. 만약에 균등 배정 물량이 10주고 일반 투자자가 총 5명이 청약을 했다고 치면 각각 2주씩은 똑같이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많은 청약자가 몰리면 균등 배정으로 받을 수 있는 수량도 얼마 없겠네요. 네, 다시 1월 일정으로 돌아가서 보시면 우선 청약 가능 증권사가 대부분 미래에셋대우와 삼성증권이거든요. 혹시 1월에 공모주 청약 열심히 하실 분들은 이두개 증권사의 계좌부터 준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 이번 달에 청약하기 매력적으로 보이는 기업을 한번 꼽아 볼게요. 제가 뽑은 첫 번째 기업은 솔루엠입니다. 솔루엠은 2015년 삼성전기 디지털 모듈 사업부에서 분사한 전자부품 기업입니다. 주력 제품은 TV용 파워 모듈인 전력 공급 장치, 그리고 모바일용 어댑터 ESL 이렇게 크게 세 개로 볼수 있는데요. TV용 파워 모듈의 주요 고객사는 삼성전자고요. 인텔에도 서버용 전원 공급 장치를 단독으로 납품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술력은 인정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관심 가는 분야가 ESL인데요. ESL은 대형 마트나 편의점에서 사용하는 종이형 가격 표시판을 전자 패널 형태로 바꾼 제품입니다. 그래서 가격 변동이 심한 신선식품이나 할인 품목이 많은 상품에 부착을 하면 가격표를 수작업으로 여러 번 교체할 필요가 없어지니까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요. 실시간으로 재고 관리도 가능합니다.
특히 요즘과 같은 무인화 시대, 뭐 스마트 매장의 필수 아이템으로 ESL이 더더욱 각광받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솔로엠은 이미 이 분야에서 굉장히 경쟁력을 갖고 있어요. 미국 대표 백화점인 메이시스, 최대 가전 판매 유통업체인 로즈, 그리고 세계 1위의 화장품 편집숍인 세포라에까지 제품을 공급하면서 몸집을 막 키워가지고 전 세계 ESL 시장 점유율 3위 기업으로 올라선 상황입니다. 이렇게 글로벌 생산 사이트를 계속 확보하면서 3년 내에는 글로벌 ESL 1위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과연 그렇다면 실적은 얼마나 좋을까 하고 보니까 2018년부터 꾸준히 매출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단기 순이익 증가율도 보시면 작년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고 2020년 3분기까지 18% 가까운 성장세를 보였죠. 네, 그리고 이 표에는 2020년 실적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설립 5년 만에 매출 1조 달성이라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집니다. 네, 그리고 보시면 동종 업체와 재무 정보를 비교해도 절대 뒤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만 봐도 솔로엠 청약이 정말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뭐 기간 수요 예측 결과도 확인을 해야 되고 의무 보유 확약 비율 이런 것도 앞으로 따져봐야겠지만 현재 상장 후에 유통 가능 물량을 보시면 거의 대부분이 보호 예수로 묶여있기 때문에 상장 직후 바로 시중에 풀릴 수 있는 주식 수는 686만 3140주 정도 되고요. 이걸 총 주식 수로 나눠주니까 비중이 16% 정도 되더라고요. 아주 괜찮은 수준입니다. 게다가 사실상 구주주 물량은 대부분이 다 묶이기 때문에 오버행 이슈도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솔로엠의 공모 개요 다시 한번 항장으로 정리를 해드렸고요. 21일부터 22일 이틀간 청약이 진행되니까 일정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혹시 참여하실 분들은 증권사가 5군데씩이나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편한 곳으로 준비를 하시거나 또 솔로엠은 앞에서 봤듯이 균등 배정 방식이 적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 덜 이용하는 증권사 계좌를 준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다섯 증권사로 나눠서 배분이 되니까 균등 배정 물량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1월에는 균등 배정 방식이 적용되는 기업이 있고 아닌 기업이 있었잖아요. 이들이 상장 이후에 주가 흐름에서 차별화된 움직임이 나타나는지를 봐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바뀐 배정 방식에 대해서 뭐 개인 비중이 높아져서 주가 출렁임이 너무 심할 것이다, 위험하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기 때문에 실제 그런 모습이 나타날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볼게요. 조만간 다음 매력적인 기업 찾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